네, 안녕하세요. 골프하기 여러분, 더파기요.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아마존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아마존에서 돌아오니까요, 제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깨달았고, 거기서도 물론 너무 재밌었지만 솔직히 생활하는 데는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오니까 더 그렇고, 여기에 또 제가 사랑하는 상마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거 좀 더 확대해 드릴게요. 어휴, 귀여워라. 야, 뭘 꼬라봐. 갑자기 기분 나쁘네. 상마이도 있고. 어이구 은혜야, 꺼져. 저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야, 너 어디가? 나 집 나가. 이제 너야? 불편해서 못 살. 거짓말 하지 마. 너 카톡 이거 공개해. 너가 돌아와서 여보 보고 싶어. 그래서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인터넷 하려면 산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산 중턱에 올라가서 카톡이 잠깐 터지는데, 그때도 카톡 하나 보는데 한 30초에서 1분이 걸립니다. 밤에 올라가면요, 모기가 진짜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달려들고, 여기 제규어도 살았어요, 아마존에. 그 제규어 뒤에서 눈 반짝거리는데, 저 은혜랑 카톡하려고 그거 참고 내가 너한테 카톡한 건데, 너는 뭐? 오자마자? 불편해. 다시 떠났으면 좋겠어. 죽일 뻔했네. 자, 그래서 오늘은 돌아온 일상 브이로그 같은 거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여러분, 상만이 산책은 가야 되기 때문에 산책 갈까? 산책? 자, 상만이 애견 카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옷 좀 입을... 정원아, 이거 모자이크 하지 마라. 알겠지? 정원아, 이거 모자이크 꼭 해라. 제발 해주세요, 제발. 아, 너 저기 켜놓은 거야? 카메라? 의식하지 마. 나 의식 안 하고 하고 있잖아. 의식해. 의식해? 알았어. 의식 적당히 해. 상만 가자, 가자. 삼아, 가자, 가자, 가자. 나 나갈 때까지 안. 와, 진짜 안 나간다. 여보 해봐, 그냥 장난으로. 너 상처가 괜찮은데? 가자. 둘 다 꺼져. 둘 다 꺼져. 둘 다 꺼져. 바지 바꿔. 마음에 안 들어. 아, 씨. 하지 마. 아니야, 그냥 아니야. 되게 보수적이야, 나. 알지? 원래 이렇게 입는 거야? 아니야, 지금 더 닭 같아, 닭. 아, 그냥 저 트레이닝 입을래. 뭐? 벗을게. 아이 새끼. 그래, 이거 봐봐. 콩콩 다 감싸고 이런 게 좋지. 아이씨, 개귀엽네. 귀여워. 아, 여러분, 제가 아마존에 한 2주 정도 갔다 왔잖아요. 저희 집 짓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개봉박두 드리리. 저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부도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 집 앞에 지금 고양이 한 마리 계속 오거든요. 저희가 나무로 이름 지었어요. 아니야, 밥 여기 있잖아. 뭐야. 아, 밥 먹으러 왔다가 물이 얼어가지고 도망갔나 보다. 상마 내려와, 너 고양이 아니야. 가자 상마 가자. 은혜야, 얘 내 말 안 들어. 상마 쉬지네 진짜. 아, 은혜 운전. 먹는다. 안에 들어가서 먹지. 트랩 아닌데. 저희 땅이라서 여러분, 고양이 밥 주는 거고 저희 길거리엔 절대 안 줍니다. 되는 거일 내가 키운 애야. 아, 아마존 나오니까 참 좋다. 처음 갔을 때 아마존 3일차까지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새로운 생물도 있고, 계속 좋았어요. 브림도 좋고 같이 간 장주도 너무 좋고, 진짜 트러블 하나 없이 너무 재밌게 잘 보내고 왔는데, 일상생활에서 이제 아마존 물로 씻어야 되는 거, 아마존 물을 끓여서 먹어야 되는 거, 양치할 때도 입 안에 아마존 물로 가글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 거기 계신 분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건데, 저희들한테는 사실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브루님이 나 생각보다 영어 잘해서 놀랬대. 너? 그래가지고 나는 브루님 생각보다 영어 못해서 놀랬어. 브루님 영어 했어. 장난이고 여러분, 저희 셋 다 고만해가지고 셋이 협동해가지고 영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방이 그러야 돼. 아니 진짜 저 영어 공부하려고요. 근데 은혜는 또 가보지도 않은 스페인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또 진짜 심각해 여러분, 공항 마지막에 꼬미코 형 만났잖아요. 제 결혼식 사회도 봐주시고 원래 친한 형인데, LA 공항에서 경유할 때 그렇게 만났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어쨌든 은혜도 스페인어를 꼭 배우고 싶대요. 꼬미코 형이랑 대화를 하는 게 은혜의 목적이라는데, 꼬미코 형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색드립밖에 없거든요. 그럼 너 뭐해? 색드립 다 알겠네, 자주 보면은. 고추 막 이런 거. 채소? 어. 아니네, 이래끼. 자, 그래 여러분, 저희가 애견 카페 가는 이유가 지금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또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상만이 가서 목욕을 좀 시킬게요. 상만이가 목욕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래도 이런 시설이 있는 데 가서 시키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 은혜가 카톡으로 그러더라고요. 나 오빠 없으니까 방구를 안 껴. 근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내 얼굴 보면 방구 끼고 싶다는 거랑 똑같은 말로 들렸거든요. 아니야, 근데 왜냐면 오빠가 있으면 매 끼마다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 걔 뭔 개소리야. 니랑 있으면 매 끼마다 피자를 먹어야 돼.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 너랑 살면서 방구가 많아져가지고 그걸 했잖아, 대장내시경. 아니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진짜. 방구를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여러분, 아니 상상, 아니 너무, 아니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안 끼다가 갑자기 끼게 된 거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지. 많이 끼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내 후각과 정력에? 아니 그러니까 안 끼던 사람이 그렇게 많이 끼니
진짜 죽탱이 때. 어쨌든 뭐 아무 문제 없고 식습관 좀 개선하면 되니까. 아니 그리고 너 없는 동안 난 3kg 빠졌어.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살 빠졌어. 얼굴 부어서 그런 거지. 아니 근데 이거 이틀 사이에 너 와가지고 먹어서 나 때문에. 무슨 나트륨 섭취를. 저희가 아마존 있으면서 무슨 말 했냐면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처럼 아 닭도리탕 먹고 싶다, 김치찌개 먹고 싶다, 된장찌개 먹고 싶다 하나씩 그냥 다 말하더라고요 장주랑 부르님이랑. 근데 그런 것도 돌아와서 또 먹으니까 해소되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 오는 게. 물론 거기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는 어땠어 은혜야? 너무너무 재밌었어. 항상 조월이었어.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리발레기. 자 이렇게 주차를 하면은 상마이가 소리를 내면서 달려들 거예요. 근데 비 너무 많이 오는데 우산 안 가져왔는데. 아, 나 이틀밖에 안 됐어 아마존. 와 아마존 온지 이틀밖에 안 돼서 화내지 마. 카 하나 꺼봐. 껐어. 정말 뭘 시켜라 할게요? 너에게 나 해질녘 노을처럼. 꺼져. 여러분 이게 상만이 주는 거거든요. 멍푸치노라고 해가지고 카푸치노처럼 상만이 주는 건데 목욕하기 전에 맛있는 거 먹이려고요.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아 그리고 이 마카롱은 강아지 온 마카롱인데 그냥 제가 먹으려고요. 사람 거예요. 그 마스크 안 사는데? 야 싫어 그거 안 사. 싫어 그거 안 사. 이거 써? 싫어 싫어 싫어. 어휴 냄새 안 나는데? 진짜 디젤하고 개빡치네 저건. 상만이 가기 전에 공놀이 할래요. 공놀이. 은혜야 난 던져. 여기 똥 있어. 잘 던져야 돼. 아 개멋있어. 너 받을 수 있어 한 손으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아니 못 받쳐. 아 개찐다. 나 줘. 아 개멋있어. 너 해봐. 나한테 막 던져봐. 개세게 던져봐. 이런 미친. 나 잘 줄게. 세게 던져. 진짜로? 아 뭐야 상마이가 가잖아. 어 그래 가져와. 아 귀여워. 아. 절대 안 가져요 여러분. 쟤 저 봐봐 공 놓고 오잖아. 똥은 엄마가 치워야죠. 일로 와서 놀아. 나도 같이 놀자. 왜 너네 나는 왜 안 껴줘. 나 가족인데. 너 나한테 세게 던져봐. 아 진짜 잘 내가 잡게. 아니 누가 홈런을 날려 여기서. 너 어떡하게 이거 빨리 이거 사드려 하나. 어? 나 일단 다 말해야겠다. 빨리 말씀드려. 연애 빨리 말씀드려. 공 하나 절로 넘어갔어요. 아니요? 공 던졌는데 절로 날아가가지고. 아, 저 뒤로요? 네네. 제가 주워올게요. 아니 제가 서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당장 옆으로 넘어. 어 그냥 이랬다고. 공 사와야겠다 은혜야 너. 알았어. 아니 사올 거야. 아니 사오겠습니다. 은혜가 사올 거예요. 저로 여기가 목욕실이에요. 목욕실. 어 은혜야 이사 가면 이런 거 하나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만 뒀으면 좋겠어. 패트라이로? 어. 상마나 거기서 소용없어. 그렇지 포기해. 자 상마. 상마 엄마 개빡쳤다. 너 때문에 공도 날라갔고. 어휴 어휴 상마나 워터야. 제 숨은 거 봐요 여러분. 상마 무서워? 그렇지 그렇지 상마. 야야야야야 손톱 봐. 아, 왜? 너 엄마 개빡쳤다 지금. 기다려 앉아. 뭐 맨날 모르는 게 무서워. 강압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은 강아지를 무섭게 해요. 아우 털지마. 아유 상마이 고생했어. 상마 얼굴 보자. 아 예뻐 예뻐 아유 예뻐. 자 상마 드라이룸 잠깐 들어가. 상마 조금만 있어. 5분만 있어 5분만. 아이고 얌전하다. 아이고 얌전해. 아이고 예뻐. 아 어, 소리 상마 고생했어. 표정 봐. 너 욕 개하고 있는데 지금? 산책하러 나간다면서 니발 개렵게들 이게 돈가스 사주러 간다고 폭염수식 시켜라 뭐가 달라 니발 간식 사주러 간다고 그러지 중소화 시켜버리다. 아 진짜 상마 여기 봐봐. 앞머리 개 귀여운데요 내가? 아이씨 앞머리 생기게 하자. 아, 장난치지 마. 어 너 왜 이렇게 어깨가 오늘 벌컥 왜 아 쏘리 아 나 진짜 화가. 아 여러분 이럴 땐 진짜 건들면 안 됩니다. 가위로만 타주시고 이쁘게 해줘. 상마 여자니까. 상마 다 했다. 상마 고생했어. 은혜야 고생했어. 상마 얘 봐봐.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삼아 이제 가자. 삼아 집에 가자. 개 귀여워. 자 여러분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이틀 전에 아마존에서 왔는데 어제 저 은혜랑 카메라 안 켜고 그냥 데이트 하고 싶어가지고 데이트하러 나가는데 어쩌다가 조금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운전 중이었고 오빠 천천히 가야지 이럴 때는 근데 제가 거기서 뭐 어떻게 하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도 은혜 눈치가 보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하면 얘가 또 반박하면서 또 싸움이 될까봐 말을 못해가지고 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은혜가 말을 하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무슨 그 악령 씌운 거냐? 어제 그 아니, 순간 내가 느꼈을 때는 악령이었어. 근데 네가 이거 명백히 네가 잘못한 일이니까 알지? 아 소름 돋아 갑자기. 아 무서워. 아니 근데 아, 네가 아, 나 은혜가 진짜 소리 지르는 거 딱 두 번째였거든요. 저번에 컨텐츠 하다가 중간에 한번 소리 질러가지고 성훈이한테 들켰네. 성훈이한테 카톡 왔잖아요. 형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성훈이도 본 거지, 악령을. 뭐라 악령을 봐. 그때도 뭐였지? 아, 대답을 하! 이거였다. 아 무서워. 변명해봐, 은혜야. 그게 아니고, 오빠 이거 진짜 똑바로 얘기해야지. 우리 나락 우리... 보낼 수 있어, 지금. 내가 너가 어떻게 했는지. 뭘 어떻게 해, 무슨 나락이야. 어, 배터리 없다, 은혜야. 끊을게. 장마 잠깐 있어. 엄마 아빠 갔다 올게. 여러분, 속초에 린산 카페 하나 생겼다 그래서 지금 잠깐 와봤습니다. 차가 많다. 차가 많아. 근데 여기 굉장히 구석에 있는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속초 오픈빨이 진짜 세. 이쪽은 동네가 작고 관광지다 보니까 오픈빨이 좀 세긴 하더라고요. 묶게 거야. 아, 그 뒤에 안 묶게? 응, 아는 척 하지 마. 야 엄청 크네. 바람 계단 해가지고. 어 이거 뭐 PPL 이런 거 홍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뭐야? 아. 어 바다도 보인다. 오 그러네. 어 어디? 저기 바다야? 먹구름 사이에 있는 저거? 오 저거 바다예요 여러분. 가자. 나는 랄기 라떼. 너 뭐야? 백전 그렇지. 맛있어? 응. 랄기 먹어봐. 제티 맛인데? 어 너 여기 가스라이팅 아니야 지금? 여기 대기업일 것 같은데? 어때? 맛있어. 이 자본주의의 약한 자식. 내가 먹고 정확히 알려주겠어. 아 개 쓰레기 새끼. 이거 얼마나 힘들게 만드시는데. 개 맛있어. 약간 근데 우리 좀 거지같이 하고 왔어. 다들 여기는 이제 관광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꾸미고 오시는데 저희는 동네잖아요 맞지? 그래서 은혜 이거 보세요. 이거 동네에서 그때 얼마 주고 샀어? 3만원 줬나? 추리닝은 어제 샀어요. 19,000원. 아니 3만 얼마야? 아 3만 얼마야? 아 아니요? 글쎄 기억이 안 나. 뭐 겨드랑이고요. 여기 보라성게. 아 진짜 저것 만지지 마. 내가 네 막 그 만졌으면 좋겠어. 사람 많은데 나 똑같아 나도. 저는 만지잖아. 맞아요. 하지 마. 계속 때렸어요. 제가 카메라 껐을 때 계속. 야 나는 해봤자 하는 건데 너는 진짜 무력으로 하는. 때렸잖아. 장난으로 그냥 이렇게 툭 친 거잖아. 툭이 아니었어. 때려 때려. 그냥 간지럽다. 그거 때리려고 했냐? 때려 또 때려. 그래도 보이게 때려. 이거 영상이잖아. 때리는 게 보여야 사람들도 재밌어하지. 그럼 내가 카메라 안 켰지? 자, 여러분 이제 저녁 사들고 갈 거예요. 뭐 먹어요? 햄버거? 햄버거 좋은데? 햄버거는 안 질리고 피자는 질리고. 아 피자 피자 그만 뭐 구이려고 피자만 처먹어 그럼 무슨 뭐 먹지 은혜야? 맥도날드? 맥도날드 말고 롯데리아. 어. 약간 수제버거. 아 뭔 수제버거 그때 먹었잖아 엊그제. 여기서 좀 더 소리 지르면 악령 나오는 거야. 어 무서워. 봐, 또 소름 돋았어. 어. 맥도날드 가자. 알겠어 갈게요 그럼. 오, 소름도. 너무 화가 나. 이게 알겠어. 알았어, 막 알았어, 유부녀들이 그. 어, 은혜야, 배터리 없다. 성만이 왜 안 보고 있지? 성만아. 뭐야, 일리. 아, 진짜 나쁜 놈. 와, 진짜 엄마만 반긴 거 봐. 자, 여러분, 그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가지고, 지금 은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살면 사실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주택 사기 때문에, 날라갈 것들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쪽이 다 주택 단지인데, 거기에 또 저희 물건이 날라가서 부수면은, 저희가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존 돌아오니까, 요런 벌레들이죠. 이 송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통 나방 애벌레거든요. 털에 독이 있고, 조심해야 될 녀석인데, 얘네들이, 원래 여기에 진짜 수십 마리 붙어 있었거든요? 저기 한 마리 있고. 아, 아직 좀 붙어 있네. 그 여기 나무에도 엄청 붙어 있습니다. 이게 해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풀도 다 뽑고 다 죽였어. 근데 여기, 예, 있어. 끼가 개세네. 이거 뭐야? 은혜야. 걸크. 나 이제 해도 어두워도 해주셨으니 들어 자자. 지금. 에? 나 오랜만에 왔잖아. 난 오늘 저기서 잘 거야. 저기 아직 맨바닥인데 은혜야. 아 자자. 자자 나. 자자. 호흡이야.
나 혼자 가서 할게요 여러분. 언니야 청소 그만. 청소를 왜 그만해. 아니 물이 없어. 물 사러 가자. 갔다 와. 아 나는 놀고 있는 줄 알아? 자 빨리 같이 가자. 화장실 청소할래? 나 갔다 올게. 자유다. 나에게 자유시간을 헬저까지 갔다 오는 왕복 6분. 아마존이 좋았다. 있을 때 자를걸. Take this sinking time. 아 이렇게 노래 부르면 은혜 개리라라 하는데 아무도 리라라 안 하네. 개좋네. 자 오늘도 자유시간이 끝나갑니다. 울지마 바보야 나 정말 괜찮아. 리발 나 왔어. 재밌었어. 잠깐의 자유시간을 가져서. 어 X만 나가. 예? 은혜야 싫어. 메론 좀 깎아 와봐라. 싫어. 여러분 그게 있어요.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한테 여보 과일 좀 깎아오세요 하면 저희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과일 좀 까왔나. 예 이렇게 뛰어다녀 우리 엄마. 아 무슨 어머니가 그렇게 견모 양쳐셨어. 예 손이 왜 그러는. 몰라. 난 은혜도 해줄 거라 믿는다. 나는. 과연 그녀는 수많은 곰팡이와 은둥이 분들을 웃길 수 있을 것이다. 은혜야 메론 좀 까오나. 예 꺼져 내가 깎을게. 여보 메론 드세요. 코에서 락스 냄새. 코 락스 냄새 나면 코 씻으세요. 아 이게 무슨 대화야. 점점점 망치. 점점점 망치. 야 누가 성말 괴롭히래. 아빠 너 복수해줄게. 가위 가위.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도전하러 왔습니다. 어험. 점점점 망치. 야 이거 좀 센데. 점점점 점점점 망치. 점점점 야 아니 아니 맞아 맞아 맞아. 점점점 점점점 망치. 점점점 망치. 아니잖아. 점점점 망치. 점점점 점점점 망치. 점점점 망치. 점점점 김상만 봐봐. 김상만 미친놈이야 이거. 아 진짜 자기 전까지 찍네. 조등할게요. 이제 가. 나 어디가? 아 맞아. 결혼하지 마세요. 상만아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나한테 나가자고 할 수가 있어? 아침 똥 사야지. 아니 아침 똥을 무슨. 아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지금? 안 돼 상만아 이거 못 사 너. 자 여러분 예상대로 다음날 되니까 비가 진짜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이 고양이 자식. 상만이 구경해. 아빠 감성적으로 한번 찍어줄게. 나가서 똥 싸고 싶다. 비가 오는구나. 아파트에선 비가 오는지도 몰랐는데 감성 터진다 오늘. 이런 날씨에 나가서 남자친구랑 뛰어돌아야 돼. 중성화에서 남자친구가 없다. 나는 고자다. 아 외로운 날이여. 밥 먹자 은혜야. 왜 밥 달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해? 진짜 지금 여기 앞. 아 나 뭐 먹어도 돼 그러면? 어 너 혼자 제발 좀 먹어. 나는 진짜 이 시간에 안 먹어. 그럼 나 지금 라면 먹어도 돼? 아 내 것도 끓여. 뭐야 배 아프다며. 라면은 들어갈 것 같아. 그럼 너가 라면 끓여줘. 아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밥 할게요. 워터야. 자 라면을 3개 끓일거에요. 저랑 은혜랑 돼지여가지고 2개로는 성이 안차거든요. 3개의 밥까지 말아먹을 생각입니다. 뽀뽀뽀뽀빠야. 오늘의 라면은 안성당면이에요. 안성당면이 진짜 맛있거든요. 상만씨 라면 내 파를 좀 넣어라. 아니야 오빠 아무것도 넣지 아무것도 넣지마. 나는 싫어. 아 치고 이거 영으로. 아 근데 왜 파 왜 여보? 파 별로야? 응. 아, 나 그 파 그래? 많아 아는 것이. 아, 야 근데 징징대지 마. 오빠 넣지 마. 이렇게. 오빠 넣지 마. 마 이렇게 하지 마. 돌리고 싶어. 오빠 넣지 마. 그렇지. 그럼 내가 어? 아 알았어. 그만 좀 해 그만. 그리고 우리 영상 식사하시면서 보신 분들 많잖아. 오늘 라면 진짜 잘 팔릴 거예요. 그런 거는. 라면 띠용. 그런 거는 있잖아. 뭐 띠용. 아 되게 순수하고 예쁘고 귀여워가지고. 근데 그 병신이 있거든요 여기 사이에. 근데 이 병신을 욕하고 싶은데 이 순수하고 귀여운 게 커서 말을 못하고 야.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 달달. 여보 빨리 와. 자 여러분 원래 오늘 강릉 가가지고 소파를 먹으려 했는데 지금 밖에 보시면요 비가 계속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운전해서 강릉까지 가기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오늘은 아마 좀 집에 있고 저기 몽골 텐트 있죠? 저거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저거를 조금 이따가 한번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거짓말. 뭐 거짓말이야? 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저거 정비할 거야 이따가 네가. 유. 누가 결혼 잘했다고 해. 진짜 살아봐라.
야, 이거는 뭐 감정이 들어가는. 어우,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 맞아보네. 자, 여러분, 이제 밖에 있는 저 텐트가 강풍으로 인해서 날아가기 전에 저거를 좀 매듭을 지어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이 제일 비가 적게 오는 거고, 더 심해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해야 됩니다. 넌 옆에서 찍세나 해. 나대면 너 진짜 뒤진다 오늘. 야, 이런 거 원래 여자 가지 아니야? 가만히 있으라며.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 나 오빠 춤이야. 오빠가 다 해줄게. 바람이 보통 북서 동풍 남풍 해가지고 이쪽으로 불 거예요. 북서 동풍 남풍. 아가리 닫혀 그냥 아주 짱짱하게. 오케이. 봐봐 은혜야. 너 이거 가야금이지 가야금. 이번에 어디 해줘? 은혜야 너가 정해라 차라리. 이거 날아가면 내 탓할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정해. 여기? 그게 묶은 거 맞아? 자 봐봐. 끝. 뭔가 되게 허술하고. 알았어 알았어. 야야 멋지다 멋져. 산마이당 더 했으면 너 진짜 바로 멍들었다. 빨리와. 상만이가 너 보고 있어. 상만 이거 봐. 자, 오늘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생선가스를 튀길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지금 똥을 싸고 있죠. 아이씨 하는 울리는 목소리 들으셨죠? 화장실에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은혜가 좋아하는 로마 돈가스. 냉동이라 수분을 뺄 수가 없어요. 부었지 그냥. 아니 아니 하나하나 뺐어. 돈가스 요 정도면 돼? 은혜였어요. 아 개찐따 같다. 라르라르르르. 잘먹겠습니다. 이 얼마만에 생선가스인가. 생선가스를 너무 좋아한대. 은혜가 생선가스를 안 좋아해가지고. 초바라. 이게 뭘 찍는 거야? 내 입이랑 생선가스 들어간 거 보라고. 그걸 왜? 좋아하시니까. 아니야 이거 안 좋아해. 이거 안 좋아하죠? 지금 너 너무 가까워. 지금은? 가까워. 지금은? 가까워. 아우. 오빠 엉덩이. 어? 미치다. 아니 왜 그러는 거세요? 좀 배트 하고 싶다고? 졸면 뒤지던가. 야 홍대에서 이걸로 많이 꼬셨었는데. 아빠 너무 가. 뭐야? 아 오빠 허리 다쳐. 아니 이게 재밌게 사는 모습이라. 오우씨. 아유 씨. 아 모자이크 이용하는 거 보세요 이거. 같이 벗긴다. 성우 씨 다 보게. 성우 봐도 돼. 성우 보면 깜짝 놀 거예요. 마치 성우. 여러분 내일은 진짜 강릉에 갈 거거든요. 가을 됐으니까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아마존 갔다 오니까. 그래서 그냥 겉옷 같은 거 저희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런 거 그냥 쇼핑하는 거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강릉 갈 때 상마이 데려갈까? 응. 상마이 데려가서 뭐 해? 같이 놀아야지. 상마이 두고 갈게요. 데려가. 그럼 춤 배틀해. 자 여러분 일단 강릉에 옷 사러 가기 전에 밥부터 먹으러 갈게요. 애견 동만 식당 중에 스테이크 파스타 하는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강만아 정신 차려. 강만 앉아. 등 돌리고 앉아. 엄마 팔꿈치에서 냄새나지? 그거 떼라고 하는 거거든 상마. 감사합니다. 야 은혜야 너 그거 맛있어 보인다. 야 이거 소프트 크랩이네. 등껍질이 얇은 게야 탈피했을 때 말랑말랑하잖아. 그때 잡힌 거를 튀겨서 먹으면 되게 살이 연해. 진짜? 어 먹어보고 싶었는데. 나 주룩주룩 안 할 거지? 주룩주룩. 초베르. 너 왜 안 먹어? 나 너랑 배를 너무 해놨어. 와 이거 소프트 크랩 진짜 신기하다. 집게인데 아무리 사나. 진짜 특이하네. 왜 비싼지 알겠네. 이게 다리인데 진짜 말랑말랑 미쳤네. 왜 이렇게 못 먹었어? 안 들어가? 아침이라서? 그럼 내가 뭐가 돼? 너 다 먹은 척해 알았지? 자 여러분 저희는 카페로 향합니다. 애견 동방 카페. 여기 예쁘다 그치? 저희 주택 다 지어지면 이사 가잖아요. 거기에 2층이 은혜 자기 방이래요. 혼자 20평 방으로 지가 쓴다는 말인데 어차피 거기다가 페페 다 놓고 군바야랑 픽픽이랑 싹 다 거기 놓고 이제 너가 관리를 하는 거야. 너무 재밌겠지? 어, 아들 딸내미도 더 생기는 것도 너무 재밌겠다. 우웅 우웅. 아. 사람 없지? 아무도 없어서 그만큼 때린다. 예. 나 남자 기 살려주는 여자. 니가. 야, 성마, 아빠 처음 하자는데 계속 그거 먹어야 되냐? 아, 귀여워. 아, 맛있게 먹네, 소리. 성마 다 먹으면 이제 천사예요. 이렇게 만져도 괜찮죠? 정신 차렸어, 이제? 아, 미안해. 성마 들어가? 어, 뭐야? 원래 얘 진짜 안 했거든요, 이거? 오예요. 오. 성마 편안해 하는데? 성마 거울 봐봐. 오디오 스피커. 저희 엄마.
엄마 어디서 엄마? 내가 성마 이렇게 처음 해봐 맞지? 어. 성마 진짜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얘는 간식주다 그, 처음 어 간식주다 간식적으로 옷 드림 있어. 진, 너무 예뻐. 상만 이거 가방 하면은 옷가게 갈 수 있잖아. 어. 한번 넣고 가보자 일단. 상만아, 옷 드려. 어? 아까 잘 했잖아. 아, 됐어. 아, 나 얘 안 데려와. 너 못 하겠지? 되나 물어보자. 옷가게에서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후딱 보자. 겉옷 하나만. 그냥,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같이 걸칠 거 하나 하면 되지 않아? 너 여자 거 살 거 있어? 아니 없어. 아, 사이즈 안 맞지? 상마 미안해. 이거 한번 봐봐 그냥. 그냥 간단하게 그냥 걸칠 거 맞지? 아 괜찮네. 살 뺄 거니까 맞지? 괜찮은 거 같아. 괜찮지? 괜찮아. 여러분 이거 개 타고 갈게요 빨리. 상마 이제 무거워 뒤지겠어. 여보 입어봐. 어 그냥 뭐 괜찮네. 민호이 같아. 아. 알았어. 김사랑. 아 소리 상만이 얼굴만 내놓으니까 인기 많아요 사람들이 몸통 큰 줄 모르고 자 그럼 플렉스 했고 이제 집에 가서 플렉스한 옷 입고 송충이 제거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송충이가 굉장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퍼백이랑 집게로 해가지고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여기 보세요 미쳤지? 이게 맞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이 송충이가 겉에 이게 털이 있잖아요 여기 이게 독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얘는 보통 이제 나방에 한 종류로 이거 보세요 잡으면 바로 물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공격성이 굉장히 심한 녀석들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 여기 지퍼백 같은데 뭐 들어가라 자 얘네를 싹 다 잡아 넣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해충이 내 맛도 한번 봐야죠 와 은혜야 이거 미쳤어 아 나 무서워 이거 뭐야? 나 이사 갈래 아, 네가 주택 좋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해가지고 아 나 못 살아 못 살아 아 이리 빨리 이혼해 나도 잡아볼래 여기 봐봐 어디? 야 이게 뭐야 우리 쓰레기통 여기 다 들어갔네 조져 다 조져 아 조져 이 씨부를 이거 1타 2피야 1타 2피 1타 누이 새끼들 1타 2피 누이 잡고 매번 잡고 마당 쓸고 죽고 소중히 야 미쳤다 진짜로 여러분 지금 이게 끝이 아닌데? 여기 위에 보세요 여기 위에도 엄청 많고 에프킬러 안에 있지? 아니 없어 어? 다 썼어? 어 Shut the fuck 야 이거 몇 마리야?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야야 은혜야 0점 안 맞춰 어이구야 내 식량 야 은혜야 등에 떨어졌어 등에 진짜? 어어 진짜 뻥이야 뻥이야 여기 송충이 있어 아 따가씨 아 진짜로 감 좀 싫지 마 내 배에다가 자 일단 싹 다 퇴치해볼게요 여기 벽면에 있는 거로 밟고 보여드릴게요 라삭라삭 여보 야 뭐야 개구리 여기 네 마리 야 이거 뭐야 자, 여러분 얘네가 여기다 똥을 싸가지고 똥을 여기 딱 하는 순간 이게 울려요 띠디디 똥이 여기 묻으면 맞지? 아니, 띠디디 이렇게 저희가 새벽에 이거 뭐야 이거 어. 이 소리가 나요 애가 똥을 싸면 저희는 누가 집에 찾아온 줄 알고 무서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한 면만 한 거거든요 근데 자 요만큼 잡혔습니다 보이시죠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이것도 먹어봐야죠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해충이 내 입에 쳐 넣어야죠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